아니, 나도 지금 새벽 시간에 고생 좀 왔습니다. 아까 오셨는데 소외 좀 아, 우선 많이 걷고 많이 생각하고 또 좋은 성찰의 시간을 가졌습니다. 우리 정치에 대해서 멀리 떨어져서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좋은 계기였습니다. 정치의 목적은 국민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 정치가 국민에게 행복을 주지 못한다면 정치는 존재 가치가 없습니다. 그런 점에서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는 철저하게 실패했습니다. 국민들은 지금과 다른 세상을 원하고 있고 또 희망을 주는 정치를 바라고 있습니다. 고통과 분노, 이런 국민들의 감정에 대해서 이해하고 풀어주고 또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정치가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하도록 가지고 그동안 시간을 지금 당장은 지금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아직은 제가 이렇다 할 계획을 말씀드릴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. 안녕하세요. 예.